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자, 바로 그러면 정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여기서 여기 섭에서 아프리카 정글 최고는 누구인가가 결정이 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글 선생님 누굽니까? 바로 와, 뭐야? 아프리카 원탑 정글 누굽니까? 바로 라데시입니다. 저치기 저치기 야야야. 선생님 반갑다. 어, 응. 어, 어, 반갑노 개새끼야. 어, 선생님 반갑다. 제일 있어요. 반갑습니다. 야, 저 라데 티셔츠 올스타 티셔츠다. 뭐야 이거? 이거 국대 레스베이거스. 오, 반갑습니다. 올스타. 자, 선생님 우리 또 정글 선생님 앉아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일 바로 크루대전입니다. 혹시 제가 예. 게임하는 거 보셨나요? 봤죠. 소재 문제 아니 오더의 문제라는데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더 문제입니까? 아, 이거 팩폭 때려주세요. 아, 소재 말해주세요. 팩폭 갈겨야 돼. 당신의 그 족같은 캐릭각이 문제예요. 일단 쉬바라는 팀을 존먹는 캐릭이에요. 팀들이 다 버텨줘야 돼. 당신 클 때까지. 어? 그것도 맞아. 아니 김민규는 여기저기 라인 다 개입하고 있는데 시바나 성장만 하잖아요. 그럼 그래. 라인을 죽어나는 거예요. 라인도 다 처먹어요. 쓰레기 정글이에요. 쓰레기 정글. 아이, 선생님 제자한테 그걸 너무 말 말씀 막 하시는 거. 아니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막 하고. 아, 예? 너무한 거 아니로 시바. 아니. 예?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시바나 같은 날먹챔으로 이렇게 롤을 배우는 건 진짜 안 좋아요. 아, 시바나가 날먹챔이라 지금 5천만 시바나 유저 지금 농락하시는 겁니까? 다 날먹챔 그냥 다 이용자들이에요, 그냥. 어, 그래요? 아, 근데 자, 선생님. 그럼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할게요. 네. 딱 하놓고 말하겠습니다. 시바나, 세주아니, 자크, 요즘 헤카림. 또 헤카림. 그다음에 자, 자르바 자르바. 아, 자르바 자르바. 아, 자르바. 이 다섯 개 중에 그래도 가장 팀 게임에 적합한. 제일 추천해 줄 만한. 네, 추천해 줄 만한. 근데 이게 여러분들 팀 게임이라고 이게 잘못 개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네. 정글이 팀 게임을 가면 세주아니, 자르반 이런 걸로 이니시럴고 그 탱커챔을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족 같은 개념이에요. 5개념. 족 같은 개념이다, 선생님. 정글은요. 예. 정글은 상대 적진 들어가서 휘저어 놓고 상대랑 이렇게 합류하면서 교전 티키타카 하면서 그게 참 정글이에요. 정글을 족같이 배운 거예요. 아. 아, 정글을 족같이 배운 거야. 아, 아니, 진짜 명언이다, 시원하다. 명언. 와, 선생님. 근데 약간 아, 선생님. 아니, 근데 이건 있어. 만약에 당신이 롤을 여기 다섯 명에서 제일 못해. 그러면 당연히 굿밥잼 해야 돼. 근데 당신 아니잖아. 프로 게이머. 그리고 당신 그 뮤탈 컨트롤 그 저글링 짤짤이 할 때 예? 아니 그게 그레이브즈 니달이에요. 아니 뮤탈 컨트롤 잘하시잖아요. 아니 선생님 근데, 아니, 근데 내 챔프가 성장챔이지 초반에 갱각을 볼 수 있는 챔프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 니달리 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애들 다 성장챔이에요. 그 성장챔 갱킹잭 이딴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못합니다. 그분 니달리를 1도 못해요. 그냥 국밥챔만 할 줄 알아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럼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솔직히 그분 할 수 있어요. 그분 어느 정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몸이 다 무몸 조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이제 탱킹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자크도 일단 솔직히 좋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은 뭐 반항합니까? 이거 아 제가 강의력 강의할 때 나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나 무서워요. 아 저 제가 아, 저, 아, 나가드릴게요. 아, 나가 뭐야? 아 나 앉아 나 지금 깜짝 놀랐다. 나는 아는데 어? 뭐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나? 개자식이요. 그만해라. 알았다. 그만해라, 개새끼야. 그만해라. 자, 일단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아프리카 원탑 정글은 바로 저주부, 바로 저치기, 바로 아닙니까? 당신 아닙니까? 맞죠? 맞죠. 저는 그래서 당신 섭외했어요. 네. 솔직히 지금 강쿠루, 무엔터, 비글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혹시 새 경기 하는 거 보셨나요? 다 연습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안 봤어요. 예? 아니 제가 이사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 아 좀 바쁘시구나 네, 네 좀 바빠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개 쓰레기 새끼네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아프리카에서 롤이로 대응 아니 존나 빡치는 게 나도 이거 네가 할 말이 있는 게 그때 줌바트 불렀죠 나 당신이 여기 부를 줄 몰랐어 아 저 진짜 몰랐어 아니 당신 생각 아니 그때 줌바트 불렀고 저는 솔직히 이 형한테 존나 삐졌어요 야 이 새끼야 당연히 줌바트지 아니 나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만약에 나 불렀다 나는 이거 솔직히 나 3회 녹화하면서 다 복습할라 했어 아 이 새끼 근데 말 족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내가 부캐이냐 물어봤잖아 이 말려라 부캐 없다며 니가 아니 부캐를 무슨 30렙 찍고 아니 30렙 찍는 게 무슨 원투데이로 되는 줄 알아 아니 저는 솔직히 존나 힘들어요 그거 아 솔직히 저는 저쪽 구독자로서 당신이 제 스승이며 아프리카 원탑은 당연히 너다 전화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를 불렀고요 아 근데 네? 제가 요즘에 그 철공한테 더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철공이 그때 옛날에 저 같이 멸망하면서 어떻게든 저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신 또 마누라
예찔님이 또 제 저축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지까지 한번 도와주면 그러니까 나중에 코아까지 멸망도 참가시키고 이러면은 그렇지. 또 약속해 주시면은 저 진짜 제대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60대 한 100발 노인 때 우리 연지가 23살 때 막 롤 멸망자 하면 같이 팀 해 가지고 아, 해 봅시다. 아, 진짜. 아, 참가... 이거 약속해 주시면 아, 예, 인정하겠습니다. 아, 예, 롤 멸망자 같이 나간 적 있습니까? 예? 그때 옛날에. 나갔죠. 옛날에. 아, 어제 성적 어떻게 됐어요? 그 예? 성적. 그때 저 7등 했어요. 8팀 다. 새끼야. 저도 이 새끼랑 나왔다. 아! 저도 이 새끼랑 나왔다. 이 새끼야 인사 탈락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새끼랑 나왔다 인사 탈락했어요. 씨발 이 새끼가 저 왕따 뿌림씨였어. 그때부터 내가 왕따 가지고 탐문도 했는데 씨발 이거. 근데 이런 말이 과거의 절하대과 미래의 절하대는 다르다. 아! 지금 다르다. 저는 제 잘못이 뭔 줄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 좋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제가 내일이 당장 대회고 다섯 개 챔프가 있는데 그나마 좀 나은 거. 그나마 좀 나은 게 뭡니까? 추천해줘야지. 다섯 개 중에. 일단은 시바, 근데 시바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벤이야. 무조건 벤. 아, 시바나는 무조건 벤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네 개 중에 좀 짱구를 굴려봐야 되는데 자크, 그 다음에 종르반? 종르반, 세주하니. 종주하니.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죠? 자르반 세주안 자크 헤카림 아 헤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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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엑시던트인데 너무 심한데 예? 엑시던트예요. 엑시던트가 뭐예요? 헤카림은 박교수한테 가야 돼요. 뭐라고? 그러니까 박교수가 헤카림을 좀 잘해. 내가 아, 안 다뤄왔고 아 근데 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니달리 네. 그다음에 급으로 할 줄 알아요. 아 형 못하잖아. 하루 아니 형은 그레이브 줄을 아 근데 형 나 익스프로 지금 나 형 옆에서 계속 가르쳐줄 수 있네. 24시간 진짜로. 니달리 급을 제가 오늘 하는 거 보고 내가 니달리 급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아니 니달리한테 빡세. 급으로 하세요. 왜냐면 급부가 약간 뮤탈 컨트롤 그 메커니즘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 난이 끌고 이제 상대랑 거리 조절하면서 약간 뮤탈 컨트롤 느낌. 그 느낌이 좋습니다. 약간 비슷한 메커니즘. 그리고 원딜도 해가지고 나도 급으로 추천했거든. 안 하더라고.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나 좀 역겨운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자꾸 그 뭐야 미드 선생님이 자꾸 블루는 뭐 미드 거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씹 족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게 블루 먹는 정글은 이기적이다. 그렇죠. 이게 진짜 세계의 개족 같은 소리예요. 아, 왜? 제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블루를 정글러가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블루를 먹었을 때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 먹는 거 어쩔 수 없이 더 잘하기 때문에 아니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챔피언상 블루가 필요한 정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미드를 주고 싶지만 좋습니다. 봐봐요. 그래서 불러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불러보겠습니다. 아, 시발 지금 아깝잖아요.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왔네요. 들어오세요. 자 앉으세요. 자, 와봐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확실히 말해줘. 네가 확실히 말해줘. 자 네가 확실히 말해줘. 아니 이렇게 앉아. 형 블루는 누구 거야? 두 명 여기 앉고 그 다음 예. 미드가 여기 앉아. 여기 와. 자 왜냐면 미드가 여기 앉아. 미드 정글 한 몸 아닙니까? 솔직히 맞죠? 그렇죠. 아니 그럼 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예. 여기 그 크루원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크루원들이랑요? 솔직히 친한 사람 없습니다. 아 솔직히 제 그래도 그나마 제일 친한 사람 얘기해보세요. 아 또 이간질 나오네. 아 진짜 이거 얘기하세요. 빨리 이거 중요해요 지금. 빨리. 아 그래도 친한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일 친한 사람. 예 네, 통화를 좀 많이 하고. 오 이게 근데 너무 좋은 구조인데 미드 정글이 이러면? 어? 이게 좀 약간 아니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바텀은 원딜 서폿이 이제 자웅동체 그리고 미드 정글이 자웅동체 탑은 그냥 뻑큐고. 아 탑은 뻑큐라고요? 아 그러니까 탑은 혼자서 알아서 해야 돼요. 1대1 구도야 탑은. 그죠 탑은 왜? 네 표정만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떠나서 블루 진짜 먹으면 안 돼? 어 내가 말해봐. 아니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니, 근데 라데씨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예예예 예. 무조건 먹는 게 맞아요. 미드가. 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요. 네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특히 이제 남순씨가 뭐 그 챔피언을 오리아라 신드라 예 어떤 챔피언이에요? 조리아나 신드라는 일단 얘기를 할게요. 정글 입장에서 족같은 챔피언입니다. 블루를 줘야 돼. 왜? 아니 이거부터가 일단은 정글한테 부담이야. 왜 정글한테 부담을 주지? 정글한테 부담을 줘놓으면 게임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커져. 구조적으로 그 챔피언들은 구대기 챔이야. 럼블 이런 거 미드 럼블로 라인 밀고 궁으로 그냥 로밍 가고 역시 아니 근데 정글은 미드 없으면 바이겔 못 먹잖아요 혼자서. 아 근데 이게 보면은 블루가 필요 없는데도 라인 클리어가 되는 챔이 있어요. 아니 이런 챔을 연습시키고 블루는 정글 거가 제일 엑설런트 구조다. 엑설런트. 되잖아. 베리고. 안 돼. 너무 돼. 아니 그런 챔프가 안 됩니다. 아니 열받는 게 열받는 게. 모스트인데 모스트. 봐봐. 그러니까 바이게 사운드 그러니까 미드가 도와줘. 그럼 정글로 미드를 도와줘야 돼. 네.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갱도 아니 좋아. 나는 그래 죽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자꾸 죽어서 저한테 넘겨준 아이들 저한테 할 수 있는 저한테 해라 저한테 이게 진짜야 너 언제 저 죽어 아 소장님 이거 맞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블루를 위치해 줬어요 왜 차라리 그러니까 블루를 먹어서 상대한테 블루를 줄 거면 그냥 패드립을 치세요 진짜 아 그죠 아니 잠깐만 아니 말이 그렇다 아니 나질 않았네 이 양반 아니 그 정도로 그만하세요 그 정도로 액시던트다 야 액시던트다 액시던트 역시 우리 스승님 죄송한데 아, 예. 아, 불러 반납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헌납한 적 아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건 달라지는데요 자 잠시만요 저 스승님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미드 정글과 호흡이고 예.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자꾸 말도 안 되게 뭐 용 타이밍 때 오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오드를 안 듣고 내가 용을 치라 그러면 나 용 먹는 거 맞아? 이것 때문에 4초 더 끌어요 예? 잠깐, 예? 잠깐만요 예. 오더를 라데시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예?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랑 보는 각이 같은 놈들끼리 하죠? 우리는 네. 롤드컵 우승합니다. 근데 제가 가, 근데 이게 제가 이분 오더 들어봤거든요? 와 예. 대박입니다. 아니 왜 자기 무슨님 아니 이게 담원 게이밍 DRX 하면은 거기 콜들 들어보면 야 이거 야 이거 살짝 하는가? 약간 다 브리핑 다 그래요. 보는 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오더 저는 다른 오더로 가리켜드릴게요. 이야 역시 우리 선생님 좋습니다. 아니 안돼 이 오더다. 아니 들어보세요. 좋대요 진짜. 아니 그리고 일단은 아니 봐봐요 롤 전에 당신들은 방송인이에요. 어 예 맞죠. 되게 스무스하고 이런 그림은 좋지 않아요. 우리 또 스토리텔링. 맞습니다. 예? 오더 이렇게 족같이 갖고 한번 팀도 개박스를 내보고. 어? 아 잠깐만. 그러면 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저도 돼요? 그럼 되죠? 안 돼요? 그냥 제가 이 새끼 범인 찾기만 하는 새끼라고. 아 잠깐만 아니 범인 찾기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야 내가 나요 여기 아니야 나요. 아니 저도 아야 얘기해야 돼요. 그러네 저는. 아 이거 야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무슨 얘기야? 아 이거 장난이었고. 혹시 봉쪽에 돈 받았어요?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아 좀 제대로 이길 수 있을 만한. 아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자. 둘이 듀오 해주세요. 옆에서 정글 거 보면서 가르쳐 주면 듀오로 갑시다. 와. 그럼 듀오로 가자. 아야 블루 누구 줄지 아주 딱 정해. 아니 바로. 이거는 느낌대로 가자. 느낌대로. 자 준비해주고요 가마시씨. 이게 중요해요. 형 뭐 배울 거야? 어? 뭐 배울 거야? 뭐 할 거야? 아 정글이 지금 정글. 챔피언. 안 주고 안 끝나. 저라듯이 챔피언은 뭐 보여주실 거야? 아 근데 형 이게 솔직히 말해서 급으로 갑시다. 전 솔직히 여기 온 목적이 나는 그냥 그레이브즈 니달리로 캐리한 거야. 정글은 저팀하고 갈라 했어요. 근데 바뀌었어 생각이. 왜요? 건지 한번 해주신다. 아, 그러니까 멸망자 한번 참가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아니 자, 제가 당신 족구 씨 캐릭각으로 제대로 해드릴게요. 아 선생님, 아니에요. 급부 해주세요. 나 급부 할 수 있어. 나 안다니까. 종내 부자 안 돼요. 아, 나 믿어보자고 진짜. 나 믿어보세요. 나 믿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아 진짜로 급부. 자 로그인 해주고요. 자 레전드. 자 저로 가세요. 자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거 블루가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 그것도 공제 포인트 자 감들여 주세요 그냥 아니면 올라나? 알겠죠? 아 그럼 저 똑같이 센 걸로 하면 되니까 센 걸로 아, 아 마음대로 하세요 센 걸로 하세요 네. 아 근데 자꾸 뭐야 아 죄송해요 소령이 왜 전화왔어 받아라고 오케이 자 미드가 자꾸 정글한테 백정이라 그러는데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 솔직히 라데씨 예? 백정이래요 백정 헛살하고 갑시다 이게 봐보세요 예. 이거는 어떤 거에 따라 갈리냐면 그 미드의 닉네임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아~ 만약에 봐봐 미드에 이제 뭐 하이돈부시 쇼메이커 이제 뭐 초비 이런 친구들 나오면은 그냥 백전 아단 백정이 될게요. 근데 걔 근본 없는 개 족같은 미드가 있어요. 그 새끼가 백정인 거야. 와 아, 이게 아이디에 따라 달라져요. 역시 우리 아이가 티어가 어디세요? 예 남순이 형 티어 아, 어디에요? 이 새끼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백정이에요 여기가. 네가 백정이야 이 백종 놈의 새끼야. 예 자. 빨리 준비해주세요. 자, 로그인해주세요. 자, 로그인해주세요. 와, 옆에서 제대로 한번 볼게요. 아,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죠? 아, 그리고 이거 그, 예. 죄송한데, 예. 저는. 오, 장비를 들고 이야! 손 많이 따라붙네. 와 진짜 야 키보드 와 잠깐만 라디 씨 저 이거 없이 강의 안 해 라디 씨 이렇게 해서 많이 처벌리면 어쩌려고 해 아니 무슨 일 나오셨어요 안 쪄요 자기 이 새끼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실력 때려주세요 로그인 해주시고 제가 그 연결해 드릴 거예요 네. 아 선생님,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그 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네. 참 유난을 떠시네요 예? 아니 저기 키보드랑 마우스랑 아니 백남매 들어오길래 어멍 기는 줄 알았어 아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자 아, 근데 프로 게이머 이거 중요하긴 해 진짜 그렇지 같은 거. 왜냐면 프로의 마인드 어 맞아 맞아 사소한 경기도 나는 확실하게 하겠다 크 이거 저랑 마인드 비슷합니다 어 맞죠 예? 아 역시 저희 스승님이시네요
자, 롱을 내주시고요. 아야 몇으로 갈까요? 아무 국회를 세워 국회. 어쩌면 살짝 외롭긴 하다. 미들 정글 합치지, 바텀 합치지. 형은 약간 좀 일대성. 난 국밥만 처먹는다는 의미로 가야겠어. 다 버리래, 씨벌. 일대 라인전 한다는 느낌이라. 어 본캐로 하십니까 둘 다? 아 본캐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재미없지. 아 부캐로? 예 부캐. 아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좀. 예, 예. 자 가겠습니다. 본캐로 가지 않네 의견이? 뭐 아이, 상관없어요. 아이, 상관없어. 아이, 아 근데 보여줘야 되니까. 왜냐면 아예 좀 롤 방송 보러 막을 써라치세요. 그래 안 맞. 어? 두 번 하죠. 챌린저가 아니잖아. 아 진짜. 아, 아 점수가 만씨가 하도 많아서 안 잡힌다네 여러분. 아, 제가 다룰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세기말 시즌 끝나기 전까지 제가 나데시보라 정. 아 비겁한 변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자 로그 내시면 됩니다. 아 형 형 선생님들 좀 커버 좀 쳐줘 옆에 가서. 뭐하냐고. 아 세팅해야 돼 이 미친 새끼야 여기. 내 집이야 여기. 우리 또. 아 진짜 정글이야 그냥. 아 세팅해줘야 돼. 우리 저치기 우리 저튜브 우리 저라데세 기남. 보라니까 벌써부터 불안이 떨립니다 선생님.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 예,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자기 진짜 플레이 진짜 직관하고 싶었습니다. Just like that. 뭐야 이거 내 거 아닌데? 아 마우스까지 하신 거예요? 와 마우스까지 마우스 와 로지테크 쓴다. 인정? 이거 G30이 있어. 이야. G30이. 아 내 해상도 엑시던트인데? 아 144 가야 되죠? 저는 256 써요. 이야! 아 60Hz 이거 아 롤인데 그냥 하세요! 아씨 그 아까 LCK 레전드 그 나는상님이 캐리하고 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예. 아 근데 그거 잘 행이잖아요. 아 뭐 별거 합니까? 아 나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보여드릴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FPS도 아니고. 그러니까 롤하면서 무슨 250 아이 아 헤르타 그래도 원래 하던 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 근데 60Hz는 진짜 이거 좀 뭐 일단 오케이 자 일단, 네. 보도록 할게요. 자 급부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스누님. 네. 저 급부 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장비 따진 챌린저 처음 봤네. 예? 아 여기 와 센세 와가지고 아 지금 프로게이머 무시하세요? 프로게이머 아니잖아요. 예? 프로게이머 아니셨어요? 네? 전프로 아니세요? 아 마인드는 그래요. 아 마인드는 전프로 되잖아. 저 갑자기 아 저는 그 공부 좀 오래 하느냐고. 아 그때, 그러니까 프로를 이제 안 했죠. 대학교 나오셨어요? 아 전 자퇴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저 뭐 어디 로그 와 신가 저와 신의 듀오 과연 누가 똥 쌀 것인가. 신과 함께 아이디 좀 불러주세요. 네 죄송하네요. 예 자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진짜 봐봐 이거 좀 나한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그런 거 좀 가르쳐줘. 나도 솔직히 유튜브 좀 많이 봐가지고 저 동성 같은 거 잘 알아요. 아 정글 유튜브 예. 누구 거 봤어요? 아 당연히 좀 봤대. 아 당연히 저치기 바로 저치기 바로 당연히 전화되시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예. 그 맞상대가 이제 정글이 김봉주 씨하고 김민규 씨 아니겠어요? 예. 둘 다 저치부를 잘 많이 봤어요. 아 그걸 이거 질문할게요. 네. 누가 좀 더 우세해 보여? 질문 좋다요. 봉주이랑 철이 세 명 중에. 세 명 중에 민규까지. 세 명까지. 민규까지 해서 네. 정글로만 딱. 정글로만 쳤을 때는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롤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김민규가 잘해요. 그리고 맞지, 잘하는데 맞지.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중요한 게 거의 저치부까지 첨가가 됐다. 이거는. 아, 엑시던트다. 와. 근데 오늘 내가 특강 제대로 해주지? 그럼 달라질 수 있어. 야! 당신이 얼마나 내 걸 받아가느냐. 확실합니까? 그렇죠. 한 7, 80%만 받아가도 진짜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알겠습니다. 제대로 할게요. 얼마나 급이 차이 나요, 그러면? 지금은? 얘랑, 민규랑. 이 형이랑요? 네, 이 정도, 이 손이 이 정도면. 아, 제자라고 해주세요. 아, 제자랑은 좀, 한, 지금 이 정도? 아, 예? 너무 잘하네. 아, 그러니까 잘해요. 아니, 김민규가. 걔가 일부러 좀 패작해서 그런지 진짜 잘해요. 잘해.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이악 물고 할 거. 왜냐면 크루대전이잖아요. 그래. 크루대전 지면은 거기 이제 크루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거기에서 완전 그 전력으로 하면은 진짜로. 그래. 아니 티어가 나랑 비슷한데. 아니야. 아 티어로 하면 안 돼요. 밥 먹고 롤만 해. 롤만 맨날 하잖아. 선생님. 나랑 거리 다르지. 잡아. 선생님. 티어가 곧 실력 아닙니까? 맞죠. 그래요. 저 이거 나보다 낮아요 민규는. 이거 물어볼게요. 정글 하나로 다 터트릴 수 있어요? 라인? 당연하죠. 아 왜 나이가 이게 만약에 그 자기 이제 다 본캐 구간이고 만약 챌린저 구간이면은 무적 라인업 게임이거든요. 근데 당신들 구간에서 정글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정글이 잘하는데 나 너무 외로워요. 아 일단 이거 초대 아니 30대 희망. 그럼 봉준이랑 철구는 봤을 때요? 좀 더 누가 우세한지. 근데 솔직히 초대 잠깐만. 30대 희망. 30대 희망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히. 근데 이게 그 원래 김봉준 씨가 원래 저튜브를 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막 그 사람이 이제 팀킹 같은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더가
저 팀을 보는 오더가 아니에요. 거기 저 티브 플러스 바티브까지 같이 습가가지고 그래갖고 훨씬 잘해요. 아, 네. 그럼 저 정도 이야기 하시는 예. 유튜브 홍도 저 유튜브 한번 보, 아, 한번 봅시다 일단. 아니, 한번 보고. 아니 스스로 아니, 오더가 자, 아니 오더가 존나 좋아요. 아니 지금 개소리세요. 한 번씩 저 두 분 이야기가 나와. 아, 그러면 그 셋 중에 조과 제일 아래라는 소리. 맞죠. 아 근데 오늘 제가 최고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기다리세요. 확실합니까? 당신 만약에 졌다 그러면 저 두 분 때문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난 지금 여기서 배우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주부 때문입니다. 게임 때문이. 예, 아니 맞죠. 지금 내 니 거를 완벽하게 80%로 이해할 건데. 80%로 일단 이해를 일단 하면은 그렇게 맞는데 이게 하기 빡셀 거예요. 일단 보. 아, 일단 볼게요. 오케이. 저 빠르게 오줌 한 마리 싸고 올게. 누가 여기 앞에서 오디오 좀 줘보세요. 어, 예. 빠르게. 예. 자, 그분 해주세요. 그분 진짜 배울게요. 아니 형, 그분 하루만에 가니? 그분과 이게 벤이. 자, 일단 벤 볼게요.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존나 못하긴 하죠. 저 새끼 존나 못해요. 아니 하는 거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존나 패급 정글이야 솔직히. 아니 하는 거 봤어요? 아, 그러니까 치바나 하는 거하고 세주한이 하는 거 한 번씩 봤는데 아 너무 못해. 아니 근데 프로 출신 절대 아니야. 거기 뒷구 소리 좀 꺼주세요. 거기 뒷구. 아 뒷구야 돼. 뒷구야 돼. 아 성대형이 일단 그리고 코트를 웃겨라를 많이 아니 오늘은 저 형이 맞아요. 제 팬이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중에 한방 한번 합시다. 아 너무 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그때 옛날에 이제 그 형님이 그 하신 게 저한테 저를 보고 방송을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사실. 아 본인에게 네, 영향을 받았다. 예. 아 그게 아니 근데 이거 사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존나 많이 했어요. 뭐, 이분이 아니 절하대 씨가 내 방송 많이 본다고 자랑을 오, 자랑을 내가 절하대 씨한테 영향을 드렸어요. 저 튜브는 코튜브에. 아 근데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롤을 할 때 그 약발방이나 코트 웃겨라를 켜놓고 롤을 하면 게임이 존나 잘 돼. 그래서 그렇게 켜놓고 게임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맞아. 라디오식으로. 맞아요. 약간 라디오식으로. 어. 그렇죠. 맞아. 뭐 하실 거예요? 아, 소리 울리는데 아, 저기서 울리는 거. 디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디코 때문에? 아. 이거 그거 마이크 끄면 디스코드 마이크 끄면 돼. 아, 롤 마이크야. 아니 그분은 아, 롤 마이크. 그분은 블루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아, 아니 어허. 이거 완전 진짜 위험한 발언이네. 그 왜냐면 블루를 먹으면은 예. 마나를 빨리 많이 쓸 수 있고 쿨감을 빨리 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글링이 더 빨라지고 라인 갭력이 빨라진다. 아니 그분을 라인 생각을 해야 돼. 오, 당연하죠. 오, 예. 담... 아니 근데 롤 BJ 중에서도 말빨이 진짜 좋으시네. 이게 바로 또 그 코트 방송을 그렇죠. 맞아. 형님 방송 진짜 많이 봐. 뭐야? 아 진짜. 나는 나 옆에서 나도 볼게. 아, 형님 옆에서 봐야 돼. 믿어. 저 커피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커피요. 아 예, 갖다 드릴게요. 예. 이렇게 지는 거예요. 자, 사자 한번 치고 됩니까? 네. 그냥 그 저스 라이트 KR 검색하시면 돼요. 예. 어 알아. 일단 당신 들으세요. 예. 일단 들게요? 난입을 하면은 일단 난입 어떤 그 스펠인지 아세요? 아, 그 특성인 줄 아세요? 어 이거 지금 3회 적중 시에 일시적으로 이동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타를 때리고 스킬을 두 방을 쓰면은 존나 예. 빨라져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아 이거를 이게 스킬 몇 컨디션 이렇게 돌려가지고 난 이걸로 전투를 좀 잘해봐야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놔야 돼. 난입을 좀 알아야 돼. 난입에 대해서 안 써봤어? 써봤죠. 언제요? 예? 그분 안 하신잖아요 잘. 아 그분 했어요. 그때 써봤어요. 나님 써봤어요 그때. 예 네, 이제 써볼게요. 오케이. 아 근데 네. 그부가 하루만에 약간 좀 배워지는 챔퍼입니까? 아니죠. 아, 좀 숙련도 아니 근데 이거는 숙련도가 되게 많이 필요하죠. 제가 그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부 그 이제 펑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형 그리고 훈련 모드에서 허수아비 예. 좀 세워놓고 훈련 좀 많이 해야 돼. 진짜 제대로 할 거면. 예? 약간 원래 형은 그걸 안 해. 훈련에서 그게 진짜 크다니까. 아 스님 조작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뮤탈 컨트롤 잘하려고 했으면 유즘 에드팅에서 뭐야? 그 뮤탈 그 짤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연습하듯이. 아니. 아 오리아나 하시네. 아니 어 미드 슬래시인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어. 아 미드 오리아나 또 하네 저거. 지금 룬 세팅이 딱 좋은 세팅인가요? 그렇죠. 딱 좋네요 진짜. 이게 정석인가요? 좋습니다. 아, 정말 딱 좋네요. 딱 좋아요. 딱 좋네요. 딱 좋아요. 예. 자 우리 스승님의 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그브가 캐리를 좋은 챔프입니까? 아 무조건 슈퍼캐리. 근데 이게 마우스 장비가 예? 아 이게 진짜 부드러움이 되게 중요한데 그분은 미세한 그 컨트롤 같은 게 아 이게 조금 근데 나는 상무님은 캐리하고 가셨어요. 아 근데 거기는 자랭이잖아요. 여기 아, 예. 여긴 다이아랑 와 다이아 구간 다이아 구간 와 보겠습니다. 오 카테고리 다 다이아야. 자 상대 어. 자 상대 뭐야 상대 랭가 내가 제일 싫어 랭가 랭가 하면 운영이 또 생각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랭가는 잘 안 나오는 챔인데 이게 좀 솔직히 특수한 게 있어요. 랭가를 웬만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오래 안 했어요 형. 아, 가서 배워야 돼 형. 이거 해? 이거 눌러? 아니요 누르지 마세요. 예? X 누르세요.
안 눌려요? 네, 안 눌려요. 뭐야? 나 가만히 놔둬. 됐다, 됐다. 가만히 놔둬. 없어. 됐네, 오케이. 근데 랭가가 자꾸 하정을 들어오는 챔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조합을 보고 일단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놔야 돼. 봐봐. 누누와 월럼프를 미드를 계속 푸시를 할 수 있고 얘는 로밍을 다닐 거야. 그거를 머리 미리 생각해놓고 플레이를 해야 돼. 예. 그리고 랭가는 랭가한테 기습당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야. 랭가가 1대1은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랭가 좀 동선 생각을 잘해야 돼. 이야. 짜고 게임을 하네. 그리고 지금 탑 같은 이런 구도도 근데 이게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좀 모르면은 좀 그 물어볼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왜냐면 이런 데이터들 없을 거예요. 이런 상성 같은 거 아예 모르잖아요. 사일러스 말파이트 어떤 상성인 줄 아세요? 전 알아요. 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일러스 유리합니다. 6렙부터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저도 확실하긴 몰라요. 왜냐면 예? 이제 정글 유저기 때문에 저는 아니 스승님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가르쳐주고 요모조모 따져봐야 돼요. 일단은 불리하니까 아예 밀고. 아 근데 이게 상성은 솔직히 이제 같은 팀원들이 이제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나는 같이 이제 게임하는 애가 탑 챌린저잖아요. 그럼 걔네는 알려줘요. 나 이런 지금 구도고 얘가 어떤 구도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일러스는 6렙 때 궁이 상대방의 궁을 뺏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 말파 예. 궁극기를 얘가 가져갈 수도 있다. 그걸 생각을 해놓으셔야 그렇죠. 돼요. 정말 명강이십니다.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예? 제가 알려드렸죠. 아, 정말 딱 좋네요. 예, 정말 딱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자, 가보자. 아니, 그 구도 1대1 만나면 깡패 아닌가요? 아, 그래서? 아, 깡패인데, 그 랭가 순간적인 폭딜은 더 세요. 아, 랭가가 더 세구나. 혹시 미드라이너는 지금 마음에 드시나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누누가의 월럼프는 계속 예. 라인을 푸시하고 다른 데를 정글을 괴롭히는 챔이에요. 예. 아 근데 오리아나는? 아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근데 누누를 계속 그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면 누누는 미드를 계속 밀고 근데 로밍 가고 근데 그런 말 하니까 좀 웃는데요? 할 수 있잖아 그치? 아 근데 이게 티어 차이가 나면 또 옆으로 근데 첼첼에서 이렇게 만나죠. 누누는 계속 라인 밀고 로밍 다녀요. 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리아나가 억제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 오, 좋은 미드. 과연 좋은 미드 잡고 있습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예. 그 상성을 그 손가락으로 이제 뒤바뀐 거기 때문에. 이야. 왜냐하면 아까는 저분이 약간 제가 게임을 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겨준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있지. 아, 근데 이기면 이거는 우리 저트 뭐 just like that. 우리 저라대치. 우리 스승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딜량으로 봐야죠. 어, 딜량으로 딜량 네. 1등할 자신 있으세요? 아 근데 이분한테 불러 안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아니 이거는 상황상. 아, 상황상 진짜 불러 주는데 자연스럽게 줘야 되는 상황은 또 줘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구조가 이게 블루를 먹는 구조가 맞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 구도를 보면은 예. 누누는 계속 라인을 밀고 돌아다닐 거예요. 예. 오리아나한테 블루를 줘봤자 어차피 라인 먼저 밀고 미드 압박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차피 누누는 정글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내가 블루를 먹어야죠. 난 괴롭힘 당한데 블루까지 준대? 정글 죽으라는 거예요? 새끼야 일 좀 해라 이씨. 왜? 선생님 근데 컴퓨터 좀 많이 했는데 선생님 컴퓨터는 어디에요? 컴퓨터는 코이컴이죠. 아 컴퓨터는 스마트컴. 컴퓨터는 스마트컴. 자 컴퓨터는 스마트컴이고요. 자 보도록. 와 이거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이거 하는 게 좋나요? 저는 무조건 스마트 써요. 근데 줌바트는 안 쓰던데? 줌바트는 그 춘가 인가 그거 안 쓰던데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따라 했으면 다 서울대 갑니까? 예.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물어보는 거 좋아요. 이거 누누가 1렙 때 이제 봉글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놔야지. 누누 1렙 때 이제 올 수가 있어. 나는 2로 여기서 피할 수 있거든. 근데 저는 급으로 좀 해보니까 초반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족같이 못 쓰면 약해져요 원래 챔피언 자체가. 예? 아 예. 챔피언 자체가 족같이 못 쓰면 이게 약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형님이 족같이 하신다고. 오 가족 어! 이거 설마 정글! 아! 죽었다. 아, 이런 거. 아, 정글 사이. 아, 뭐하세요? 네, 정글이 위쪽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니, 이게 원래 탑이 여기 가고. 네, 만약에 저기 제가 여기 있으면은. 예? 그러니까 솔랭은 다. 그러니까 탑은 여기 가는 게 맞아요. 미드. 만약에 내가 이쪽에 갔다. 그럼 미드는 여기 있고. 아, 지금 정글 차이라는데 미드. 그 미드. 저쪽에서 지금 탄식이 한숨을 내뱉는데 뭘 어떻게. 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런 거는 굴러 안 죽으면 혼내주면 돼요. 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요. 자, 역시 확실합니다. 두 분 감정 있으신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아, 예, 예. 자, 자 선불을 안 해요. 선불. 이게 원래 라이너들이 세면은 그거 아 뭐야? 너무 장대사기야. 근데 왜 1을 찍었나요? 근데 원래 2 아니잖아요. 2를 찍어야 돼. 이거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와. 카이팅. 나 1을 하면 한 번 더 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택이 쌓여있으니까 이거를 유지하면서 정글링 하는 느낌이에요. 와. 당신은 그냥 머리 굴려서 인베이드 원래 1렙 인베이드가 사기거든요. 그거 할 생각하지 예. 말고 정글링만 똑바로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예. 랭가가 어디서 그런 거. 아니, 그거 정글링 봐봐. 개사기야. 와 피갈리바. 근데 이게 랭가가 지금 우리 쪽 인베이드로 들어와가지고 내 레드를 시작한지 상대 레드인지 몰라. 아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걔네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가서 이거 CS 털려있으면 또 액시던트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와드를 안 박아줘서 그래요. 아 미드 탓이다. 그렇죠. 이런 거 와드 박아야 안 들리는구나. 와 잘하신다. 이거 완전 뭐 무빙이 다르네요. 아. 여기에 솔직히 지금 이게 되게 와. 어려운 구조예요. 이게 왜냐면 누누는 언제든지 정글 뒤를 봐줄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근데 이걸 무릎 쓰고 가야 돼. 그레이브존 어쩔 수 없어. 오! 그렇지. 지금 여기 보면은 아마도 랭가가 이게 만약에 살아있으면 그 우리 쪽 레드 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오 진짜요? 아, 다 예상하네. 예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만약 저기 가서 없으면 망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 여기 누누 누누. 극한의 이득을 아주 뽑아내지 마요. 누누 그렇게 해야 돼. 누누 누누 누누. 이야. 누누. 개피 개피. 미드 개피라는데요? 개피 한방피 한방피라고 하네. 한방피라고 한방피 야 어디 아저씨 왜요? 자 리드 살아있다 설마 한방피라고 한방피 아! 그럼 여기 레드 시작하면 여기 이거 바로 가면 돼요. 딜코가 안 되니까 크게 말해줘야 돼. 오케이. 어 설마 어 집 간다. 오 이거를 잡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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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오 이건 어쩔 이게 랭가가 우리 레드 시작한 다음에 그냥 정 간 건데 여기에서 시작한 걸 아예 몰라가지고 정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 그래브는 어쩔 수가 없어. 진짜로 어디가 어디 시작인지 모르니까 라이너들이 와드 안 박아줘서 지금 3렙 때 3렙 랭가 싸움하면 이기나요? 누누 풀 빼놨어요. 여기 빤테온 여기요. 원래 뺄 거 아 자 이런 그래 소통을 배워야 돼 미드랑 나랑 어? 아! 아 아니 그러니까 랭가가 위에서 아래 내려가는 거 보였는데 이거는 그냥 미드가 그냥 이거는 그냥 바보예요. 랭가한테 이게 갱이 원래 어렵거든요. 예. 랭가가? 근데 랭가한테 지금 저렇게 당해가지고 지금 나도 여기 그분데 야 갱을 생각했어야 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랭가 탑을 보여서 아래 가는 거 뻔하게 보이는데 랭가 탑 탑을 보잖아요. 라디씨가 저거를 아 자 일단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요? 지금부터는 솔직히 좀 망해가지고 구도가 예 이게 일단 이게 그레이브즈가 제일 망한 게 뭐냐면 와드를 안 박아줘서 그래. 와드 왜냐면 랭가 스타트를 그러니까 대충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시작하는 것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와드를 안 박아줘서 지금 모든 아 모든 동선이 보였다. 제약이 됐어. 아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레드 살아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와 자 봐봐 깔끔하잖아. 이거 진짜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누누가 예. 노플 인라인을 좀 계속 집요하게 파주는 게 좀 중요해. 노플 저 노플이죠. 오 아까 봤지 설마 먹다 바로 가네 이거를 이야 우와 갱것 봐봐 씨발 이거 누가 설마 스킬 누가 먹나요. 아! 필달 할라 했는데 제가 어림도 없죠. 오 라인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아 원래 같이 밀어줘야 돼 같이 밀어줘야 돼. 아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이런 인정. 거 같이 밀어줘야 돼. 아 저쪽에서 이건 인정이래요. 어 이거 인정 이러면서 아이 씨발 그래 그거 아이 뭐 씨발 다 죽고 아니 잘 커야 되는 이렇게 정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미드가 받을 수 있잖아 여기에서 내가 지금 CS까지? 진짜 신을 인정하게 하는 플레이네요. 와 뭘 인정을 해요 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CS 오 이렇게 랭가인데도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서 하는 게 좀 스트레스 상대 정글한테. 그러니까 이게 누누가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언제든지 백업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배워야겠다 진짜로. 와 이게 좋은 말입니다. 진짜 너무 딱 좋습니다. 어, 저라듯이 자. 그러니까 팀 게임에서 맨날 지죠. 아 설마 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그 실버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집은 언제 가나요? 아 집은 일단은 지금 잠시만요. 어 또 미드. 이것도 설마? 한 번 더? 한 번 더 찌른다고요? 노플이라 노플 일라인을 계속 집요하게 찍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노플이 쓰레시까지 나왔어. 잡으신다. 와 이거 설마? 뭐야 아. 뭐야 뭐야? 뭔데? 아니 쓰레시 뭔데? 라인 또 밀어주고. 타이밍이 좀 아쉬웠어요. 이게 미드 쪽으로 계속 찌르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미드가 노플인데 얘가 계속 생각 없이 라인을 밀잖아. 이런 라인은 가야지. 아. 이게 사실 누누가 못하는 건데 이런 못하는 새끼들은 저렇게 가줘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 정석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노플인데 예. 저런 식으로 못하거든요. 예. 근데 얘가 계속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가서 잡아야죠. 와. 이렇게 집은 솔직히 나 집 타이밍을 좀 잘 못 잡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근데 이게 좀 타이밍 솔직히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른 거라 지금 미드가 라인 여기까지 밀고 있잖아 노플인데 예. 이거 뒤 한번 봐줘야 돼요. 아 뒤를 봐줘야 된다. 네. 이게 왜냐면 너무 지금 이거 좀 위험한 거라. 온다 같이. 와 이걸 안다. 오, 바로 와 커버. 오죠 오죠. 빵 아 둘이 네 우리 하나 궁을 안 쓰죠? 아 둘이 아니 아니 이게 아 둘이 뭐야? 아 그러니까 궁을 쓰고 한 방에 녹이는 건데 궁을 안 쓰네요. 궁 쓰면 녹일 수 있었나요? 아니 궁을 어떻게 녹이 어떻게 해? 아 얘가 왔잖아 씨. 어떻게 녹이 되는데? 어떻게 녹이냐는데요? 심지어서 10이랍니다. 아니 아니 이거 예. 자 이거 어떻게 녹여? 이게 지금 보면은 미드가 갱도 당해주고 아니 예 이런 거면 블루를 주면은 어차피 남한테 헌납할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제가 먹는 거잖아요. 예.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럴 때 똥을 쌀 때는 블루를 주지 마라. 절대 주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같이 예. 똥 싸고 있다. 그래도 그냥 드세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 시간에 미대 여기 오는 시간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 오늘 배운 거 다 도루마루네.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용도 뺏겼고 일단. 아, 용은 어쩔 수 없어. 아, 너무 심해. 근데 차이가. 자, 이거 설마 바탕화 찌르나요? 오! 이런 거 근데 지금 가면 될 듯? 오 좋다. 와 진짜 너무 와. 야. 슬 잘했다 이거. 더블 킬이다. 어, 타이밍 와! 너무 좋아. 타이밍 너무 좋아. 타이밍 너무 좋아. 잡았다 이거. 더블 하나 했고 밑에. 와 밑에를 친다. 차분하게 밑에 치고. 예? 와.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깔끔하네. 오. 아 가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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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주. 우리나라 오는 중이랍니다. 어아 근데 이거 다 해놨어요. 괜찮아요. 아, 다 잡았나요? 내 집이 없으면 빡. 우와! 다 나이스. 네이 강만시. 나펫. 잡나요? 잡나요? 어. 와! 이 이프로님이죠. 오리아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미드와 정글의 약간 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면은 블루가 장시간 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순적으로 개이득입니다. 와! 블루 드렸 내가 쓰다. 그럼 딱 한마디 해주세요. 블루 드렸어요.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는 거구나. 와!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오리아나 집 타임이거든요. 탑에서 지금. 와 탑이. 와 정글 안 먹고 그냥 바로 갱 달리네. 이거 진짜 제가 한 라인 무조건 밀거든요. 오. 오 온다. 여기에서 왔다 저로. 이거 왔다. 어? 얘 비. 어? 오 저게 뭐야 근데? 라님을 터뜨려. 예? 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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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데. 우와! 우와 씨발! 우와 끌어들이면 더블 킬! 뭘 본 거지? 이거 또 와 우와 막 뭐야? 이게 여기서 그리고 또 킬 드렸어요 한마디 한번 킬 드렸답니다! 와 여기 와 이거 못 잡으면 안 되죠? 일부러 맞아주고 우와 이게 바로 정글과 미드의 합작인가요? 와, 호흡이 좋네. 잡으세요. 와 잡다 와. 제 합작이야. 캐리하세요. 와 제 합작 드렸으니까 캐리하래요. 합작이에요. 와 지렸다. 뭡니까 이게? 그러면? 와 아니 미드가 로밍이 빠르. 그리고 예 그리고 이게 전령이 예. 14분 전 14분 전에 이제 전령 먹으면은 아니, 타워 박치겠을 때 좋네, 타워 피 두 칸 깔 수 있는 거 알죠? 예 알아요? 예 뭐라고요? 14분 전에 전령을 풀면은 아 알죠 타워 골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령이 이게 진짜 가성비가 존나 좋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팀 게임에서도 그냥 몰래 치면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티어가 낮고. 그러니까 몰래 전령 많이 시도하세요. 그렇지, 몰래 전령을 많이 시도해라. 우리가 하이 티어잖아. 몰래 전령 충분히 가능하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몰래 전령 챙겨라. 알겠습니다. 아니, 전령이 거의 2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그냥... 근데 왜 안 되나 하면 미드라 탑이 걔로 라인이 밀려요 주도권이 없고. 아니 근데 우리 남순 형은 어 이거 설마 또 갱가? 와 갱가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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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갔 필요 없어. 랭가 위로 간다는데요? 아, 이거 잡나고요? 와 스킬 와 잡혔어 씨발. 그러면 벽 벽 벽에다. 그렇지. 와 풀판다 나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와 아니 갈 때 이게 힘든 건데. 아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아 킬 먹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 어 이건 좀 못 했네. 와 잡을 수 있잖아. 잡을 수 있잖아요. 죽는데. 어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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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있어! 우와! 미쳤어! 스승님! 아 이거 못했어요. 예? 이거 더 빨리 해서 승전부 터트려 살았어야 되는데 못했어. 자, 저 너무, 누가 쿵쿵대요? 너무 쿵쿵대면 안됩니다. 스승님, 스승 저 진짜 못했어요. 지금 젖었습니다. 불안이 젖었어요. 실천하죠. 와 10만 감사드립니다. 와 지금 이거 스승님 캐리 나오나요? 이거는 원래 이분이 캐리해야 되는데 아, 이분이 킬 먹고 죽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 그렇게 블루가 필요하겠죠? 와 아 전체 보안이 진짜 오케이라지. 아니 형 블루가 물품인데 안 쫄아. 혹시 다음 블루는 우리 건가요? 네? 코언이 어, 어허 아니 아, 이분 그 제약킬 먹고 지금 죽으셨잖아요. 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미드는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 블루는 내가 먹는 게 낫겠다. 이야 이렇게 안 먹으면 미드 주도권 뺏기잖아요, 그죠? 아 주도권은 이제부터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의 듀오다. 아 역겹다 역겹. 와 아니 이게 아래. 진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우리 스님 존나 좆대단한 게 그냥 가는 곳마다 갱각이 나와. 안 돼 형 이 정도면 블루 먹어도 돼. 어 그래 어 맞아 이 정도면 물 먹어도 돼. 가는 중 가는 중 바로 합류해 주는 거. 와 합류 가는 중 이러면 라저댓 한번 해주고. 라저댓 라저댓 라저댓
이거 잡나요 설마? 하나. 어, 우리 하나. 와, 와, 피했어. 피했어. 와, 우리 하나 끌어주고. 나이스. 와, 미쳤다. 그분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게 말이 되나? 예, 노플 노플. 노플 노플. 이 쿠타임 빼주고. 이 쿠타임 빼주면서. 뭐야, 우리가 어? 끝까지 뺐어. 아, 잘 뺐다, 잘 뺐다. 아, 상대가. 오! 탑이 공도 있거든요? 와, 완전 치바른다. 어, 판타 가지 않나? 우와! 야, 미쳤다,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야, 뭐야, 큐가! 개쩐다. 그 방금 저 살기신. 지금 큐가 그 보러 갔나요? 뭐야? 방금 큐가. 아니요, 그거 랭가가 이거 아니 추가 절대 다 이도하고 쓴 거. 아, 의도하고 쓴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렇게 좋은 플레이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 예? 진짜, 진짜 겸손하시다. 아니 겸손한 게 아니고 이게 팩트예요. 이게 구조가 좀 심오한 구조인데. 아 지금 설명... 속으로 좋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굉장히 화가 나요. 아 진짜 화가 납니까? 본인의 아, 플레이가 화가 나요? 역시 장비가, 장비가 좀만 더 좋으면 더 좋은 플레이 봐. 오, 아, 아 설마. 와, 살았다. 와, 아, 아. 올라가면 여기 여기 나나나나 아 쓰레기 저거 잡이 아 쓰레기 아 이건 미드한테 늙었다 인정 스드님 와 한 마디 불러 드렸어요 자 불러 드렸대 불러 드렸대 아 불러 드렸잖아요 어 불 아니 자리 어 선물 어 저 먹는 거 맞습니까 스드님 지금 불러가 있는데요. 이거 왜 먹는 거지? 일단 말씀해주세요. 아, 왜 먹, 왜? 쿨돌리, 쿨돌리. 쿨감 때문에 먹는 거라면. 아, 그, 이거 쿨, 쿨, 쿨. 아, 쿨감 때문에 먹는 거라면 말이 됩니까? 아, 이거. 블루 젠, 젠. 롤 잘 먹어. 블루 젠, 쿨. 블루가 다 달아가지고 블루 먹었답니다. 어. 야, 그부가 존나 세다. 진짜 나 몰랐는데. 아, 말했잖아. 형이 잘하니까 센 캐릭을 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와, 개쩐다. 자크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탱커 한 거. 아, 나, 선생님, 진짜 너무 죄송한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뭐죠? 만약에 상대 정글이 김민교다 압살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안 되지. 아, 급으로 압살할 수 있습니까? 아 진짜 아니 그냥 진짜 손 한 개로 이겨요 제가. 와 진짜. 아, 근데 그게 만약에 족구 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나 김민교 맞상 대가 어떤 게? 아니 김민교 맞상대로 형 급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이제. 저? 아 이거 플래시면 안 썼어. 아 플래시로 좀 아니 플래시가 근데 다이아이들이라 예 조심. 이거 왜 밀어주냐? 쓰레쉬 내, 너가 못해가지고 내 동선을 지금 낭비시켰다. 와 CS는 압수한다. 불만 있나? 불만 없다. 그렇지. 오 와. 솔랭에서 불만이 생겼는데 팀 게임이니까 답이 된 거니까 위에, 그냥 먹으시면 돼요. 자 위에 이러시는데 솔랭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라인 밀어주고 이런 거 딱 먹고 앙 오이띠 와우 와우 오이띠 이런 것만 해주고 와 합류 와 와드까지 어 이 노플 어, 노플이래요?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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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너무 애매한데? 여기 애매하네. 안전하게 애매한 건 안 들어가네. 와 따라왔다. 저 원딜 원딜 거 아닌가요 레드는? 아니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 예? 최소 원딜 주는 시간은 최소 20분 최소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여기 여기 밑에 최소 밑에. 20분 정확해요. 어? 잡나요? 맞아줘야 되는데. 와 존나 쎄 진짜. 방금 맞아줘야 되는데 그거 각 좀 아쉽게 먹어. 그부가 개쎄다니까. 아니 대각으로 움직이면서 아주 판을 주무르시는데 살짝 그 약간 스케이트 타듯이 스무스하게 약간 아, 스무스하게 스케이트 타듯이 아 진짜 너가 중요해. 와 그 느낌. 어 그냥... 우리가 지금 쉴드 걸어줬는데요? 좋은 판단 아닙니까? 아 이거 불러달라고 하는 움직임인데 아 또 그 호감착한 거. 오 이거를 또 이거 좀 손 넘어가지 않나요? 손 넘어가는데 이거는 오 갑자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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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스승님 방금 좀 애바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수치해가지고 3킬이나 이게 딱 족구꾸미야 플레이가 지금 싹 하는 수치 아니 스승님 방금은 좀 너무 선 넘었잖아요 아무리 아, 근데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와 미쳤네 진짜 플레이가 킬따라고 패작하는 거죠. 그부가 그부의 장점이 뭐예요? 뭔가 DDA 아니면 뭐 그냥 뭐예요? 모든 플레이들 다재다능한 플레이가 다 가능하다. 저런 다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아, 뭐 자르만 하고 세주하면 CC 걸 때 얘는 그냥 뚫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걔네들은 CC기로 이니시 열잖아. 얘는 딜을 박으면서 이니시 열는 느낌? 살짝? 어 근데 미드 지금 걔 좆빨리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우 안 이거는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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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뺐습니다. 뺀 거라. 두 개 뺐어요. 여기 오케이 제가 보여주나요? 정글 정글탑 높을? 어 스트레치가 너무 못하는데 지금?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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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짧다 이거. 이거 보여주나요? 뭐가 돼 있을까? 위쪽. 와 이거를. 근데 이런 게 사실 다 지금 그냥 이거 필요 없는 동성인데 여기 다이아라서. 여기. 다이아라서 이게 다 이게. 어, 왜 웃으셨어요? 다이아라서요? 그러니까 다이아들 실수가 너무 많아갖고 이런 지금 개 족 같은 동성도 다. 오 간다. 오 이거를. 야, 이것은... 왜 앞에다가 이를 썼나요? 뭐가요? 왜 앞에다가 있었잖아요. 그 일부러 앞에서 더 빨리 맞추라고. 아니 그러니까 카이팅이 한 쪽으로 앞으로 가면서. 아. 밀죠. 여기 랭가. 랭가. 이제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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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와 잡힌 와 무기 우리 하나 진 봐봐 이거는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와 끝까지 미쳤다 고고고고고고 고아래 고아래요 말파궁 아 씨발 저 어디가 오케이 나는 위험해 살짝 보면서 피고 하면서 루시안이 날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나이스 해줘 해달래 어 아 안 죽어 당신 안 죽어 와 끝까지 가면서 안 죽는 각을 알아요, 스닝이. 나 방금 제대로 배웠어요. 방금 오리아나 이거 실드 어땠나요? 실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괜찮았어요. 괜찮았다. 오, 이러면 블루는 어떻게? 아 이거 하나로 안 되죠. 이런 거 플레이한 사람 하나로 안 된다. 나는 한 번으로 죽으려고 하는데. 세 번 좀 나와야 돼. 오케이. 제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고 갈게요. 아우 씨 안 먹어 그냥 더러워 아이 씨 저도 그래서 지렸다 진짜 역 같아서 와 용까지 스무스하게 어? 도와드림 봐봐 가, 이거 도와드림. 먹으면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각이 이게 운이 좋은 건가 뭐야 이거 노플 어? 노플 어? 어? 아 잡아줘 아 어, 이건 좀 와 아, 네, 이거는 미드님 좀 아쉬웠어요 플레이 아니 일을 존나 잘 쓰네요 선생님 일을 블루 압수할게요 아니 만화가 좀 많이 딸리긴 하네 그래요 이게 진짜 전투를 제대로 치르고 오면 만화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와 전투에서 만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와, 극한에 아주 그냥 끝까지 끌어내네 와 저거 담배 피우고 싶다 와 씨 한 대 때리고 요런 식으로 요놈 일로와 와 이거 쓰리써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제대로 봤습니다 이거 저도 보고 배웠습니다 쓰리써 와 이러면은 정글 또 단축 시킬 수 있어요 라데씨 예. 그 이렇게 쓰리 이거 블루 미드 줄 때 쓰리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해야죠 어 해야죠 닥치세요 너는 아 근데 이게 못하면은 안 좋아 예? 이게 제대로 알면은 존나 좋은 스킬인데 안 할 거면 하지 마 아 예? 그러니까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이거 훈련 모드에서 연습 많이 해봐요 아 형 그리고 템트리도 지금 왜요 템트리도 아 템트리는 이거는 지금 극한에 내가 딜 템트리인데 이렇게 가도 안 죽을 자신 있으면 쓰시면 돼요 와 안 죽을 자신 있으면 나 여기다 신속이잖아 어 신속 가나요? 신속으로 간다고요? 더 이제 그 스무스함을 더 좀 더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아요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근데 와. 만약에 극우하는데 자기 잘 쳐맞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닌탑이나 헤르메스가 좋아요 닌탑이나 헤르메스 그리고 여기 누누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간 거지 아니면은 저는 그 공속신신 아 그 뭐냐 공속신신 이거 800원짜리 진짜 미쳤다 근데 진짜 누누 때문에 누누가 조금 그 이럴 때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챔 뭐예요 적팀에서 냉가죠 위협적인 거 예 가져 이거 이니시가 없는데 계속 가져 아. 오 끌었다 하면 만대 만대 우와 가져 이것도 와 굴다지 와 이 아끼는 거 봐봐 나 배웠어 진짜로 이 아끼는 거 잡았다 예? 이거 잡았다고요? 아니 형 정글이 탑에 맞았다 우와 큐가 아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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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강만신한테 박수 줘야 돼 아 만신 예? 너무 잘했어 강만신 각을 봤잖아요 오더를 하고 바로 가죠 누가 잘했나요? 아니 이게 판테온이 원래 안 걸리는 각인데 다이아라서 그 당했거든요 아 다이아의 이해도가 좋은 맞습니다 아 다이아의 이해도가 높은 제가 다이아의 이해도가 좀 부족했다 아 이게 원래 제구간에서는 절대 저런 거 안 걸려. 아, 저건 동선 낭비네 사실. 와, 그 와중에 쓰레쉬 채팅 보세요. 우리 정글 저러다 지금 느낌 존나 있다. 우와, 와, 극찬을 받네요 아주 그냥. 아, 저런 게 극찬 아니에요. 존나 시바같이 게임하네. 아니 이게 저렇게 게임하네. 이게 극찬까지는 아니에요. 극찬 정도예요. 왜냐면 예. 우리 정글 진짜 그레이브 잡고 있잖아. 우리 예. 정글 지려임 이러면 그냥 그날 그 잠 못 잡는 거야. 아, 우와. 극찬까지는 아니야.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와. 혹시 그 뭐 우리 정글 철구임은 어떤 건가요? 아우 그거는 진짜 엑시던트죠? 그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개세지요 와 어, 이것도 이긴다 아, 우와 씨발 아, 뭐하니? 그거 개세 아까 아까 자 이거 좀 알아봅시다 아까 전에 그 나는 상 아 그 뭐야 그 누구였죠? 전수자 씨가 골렘을 탈 거라는데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아,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방금 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잖아요. 이런 예. 거 건드리면 타고 그냥 개새끼입니다. 개새끼다. 네. 아, 그러니까 어, 예. 너, 정글 정글 동선 반대 있는 걸 만약에 먹는다. 그거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줄게 이 느낌인데 예. 내가 이거 먹으러 가고 있는데 이거 예. 내려놔야지 이거. 저 개새끼 될 뻔했네요. 개새끼 개새끼 플레이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개새끼. 왠 줄 알아요? 어, 얘는 최소 조건이 20분 이후인데 예. 1코어다? 1코어인데 이거 먹는다. 이거 엑시던트. 아, 1코어면은 제가 죽는데. 예. 아, 이거 아니죠. 와, 20분까지 아무것도 안 마인드네. 와, 와 초반에 봤지 초반에 66이었잖아 존나 그냥 게임 터졌었는데 물어, 이거를 극한으로 끌어가지고 아니 우리 템 봐봐 극딜이야 극딜 진짜 최고의 성능비를 내뽑네요 와, 와. 아, 대박이다 저 블루는 그래도 아 근데 이분 아유 아유 아니 아유 비싸니까 드릴게 마나가 너무 없다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진짜로 와와 와, 이게 나가고 싶다 이거 와, 자 22분에 처음 불러줬습니다 아, 자 제대로 배웠고요 예 아 근데 일부러 이거 주작이에요 마나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예. 가, 그 동정심 유발 아 불쌍하죠 아 이야 아, 연기 잘하네 어. 아유 와 아, 그보다 존나 세네. 랭가 아까 두 방에 녹는 거 봤지. 아니 근데 형 이거 지금 배우고 있어? 어, 나 제대로 배우고 아, 있어. 배우고 있어? 그냥... 일을 존나 아껴야 돼, 확실히. 너가 시바나로 캐리하는 거 저 뒤에서 캐리가 나온다니까, 세서. 와, 이거 존나 세. 미쳤는데? 와, 랜턴 타고 가지고 와, 와,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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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빼는 게 맞는데. 야, 근데 방금 뭐야? 아니, 이게 원래 빼면 산 건데. 속이 내가 개빨랐다. 내가 방송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좋은 장면, 멋있는 장면 연출하려다가 이거 엑시던트. 야, 근데 방금 봤어, 얘들아? 야, 방금 뭐야? 존나 섹시했다. 완전 섹시던트. 섹시던트, 어, 맞아. 완전 섹시던트네. 와, 진짜. 야, 방금 뭐야, 진짜. 와, 오려다. 이겼다, 이겼다. 와, 이번에 이겼는데? 지금 자신의 플레이에 만족하십니까? 아, 너무 불만족스럽죠. 와, 근데 진짜 아니, 이게, 좀 섹시해 보입니다. 아니, 이게 와, 제가 제압키를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매듭이 뽑다가 죽는다? 이거 팀원들 입장에서 피눈물 나요. 와. 더 책임감이 너무 없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게임적으로는 예. 책임감이 없었지만 방송인으로서는 책임감이 있었다. 왜냐면 이런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이거 이게 좀 좋은 게 있어. 아 근데 아까 전에 방송인으로서의 숙명. 그렇죠. 와, 와 근데 방금 존나 멋 그 이하고 점을 쓴 거 맞지? 정말 대박이었어 안 죽을. 와, 아니 뭔가 그 반응 속도가 좀 다르신데요? 남다르신데? 아니 근데 족구 형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나 예예. 아, 얘 못해요. 장기간 방금 배웠어요. 아 얘 못해요. 앞으로 쓸게요 저거. 아 얘 못해요. 예? 못해요. 아 못한다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쓸 수 있으니까. 아 하루만은 살짝 좀 빡세요. 아 그래. 네가 저거 그거 존나 세잖아. 형 이거 연습하면 대박이라니까. 아 너무 너무 상기다. 이거 존나 재밌어요 우리 채미. 와 진짜 이 궁이 그렇게 쎘네. 아 저 매자. 아 나 궁이 이렇게 쎈지 몰랐어요 그부가. 아, 리듬 너무 좋다 근데 올라랑 내리락하면서 어 리듬 맞지 대각에서 어 멋있다 어 예 좋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나 스승님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금이나마 절대 헛동선 하지 말라 예 헛동선 하지 말라 아니 근데 헛동선이 예. 봐봐요 방금도 원래 되는 동선이 아닌데 이게 되잖아요 예 상대가 못하니까 예 근데 당시 거기 그 어쨌든 크루데전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 헛동선도 그냥 개 그 어 이거 될 것 같으면 그냥 당신 그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정석적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못하는 애들이니까. 야, 근데 잘 해야 되면. 근데 지금 챌린저 미드 캐리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예? 미드 캐리라고요? 미드 캐리에 좀 봐주실래요? 미드 캐리에 저. 아저씨 조금만 더 있으면 김민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격적으로 해갖고 계속 예. 미드한테 키를 넘겨줬잖아요. 아~ 당연히 캐리하는 게 맞죠. 아~ 거기에서 기반 누가 닦아주죠? 기반 드레이브. 야 역시 저라네. 역시 드레이브죠. 어 드레이브죠. 각오했었거든요 지금. 드레이브죠. 우와! 야, 또 원딜한테 킬을 주고. 와, 저 마음이 넓네. 맞지, 맞지. 맞아. 요번에 이제 킬 줬으니까 대포 나왔어. 어, 너무 섹시한 와, 거 아닙니까? 대포 압수 좋았습니다. 그 섹시 그 자체네요. 킬 봐봐. 아니 잠시만요, 그 스드님 자꾸 사람들 저 보고 내가 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팀에서 내가 CS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럽니다. 아니 근데 챔피언이 족 같잖아요. 예. 아, 근데 이 정도면 형, 이 정도면 먹으면 말. 캐리 그분은, 되는 챔피언이면 그래, 그분은 먹어도 돼. 아 근데 오늘 봤던 모든 스승님들 플레이 중에서 좀 오늘 우와 뭔가 멋졌다 우와 프리드 넣는 것 봐 우와 저 잠나 자 킬 주나요 와 뽑들 봐 와 이거를 하드 캐리했어 오늘 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네요 아까 나 이 그 정면 쓴 거는 와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0.4 저레이드라서 좀 아쉬워요. 방 혹시 실력이 몇 프로도 많이 있어요? 0.4 저레이드. 0.4요? 조금 겸손. 액시던트. 안 해. 와. 와. 와.
그거는... 아 근데 제가 제대로 보여주긴 했어. 아 진짜로. 와, 어.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멋있다. 질량 1등인데 우리 하나가? 아 질량 좀 보도록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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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1등. 예. 아 이런 거 좀 봅시다. 질량. 아, 예. 아 설마요. 진짜로요. 예. 에이 설마요. 아 제가 봐 제가 KD랑 이런 거 좀 봅시다. 확인했습니다. 탭 한 번도 안 누르시더라고 선생님이. 아 혹시 탭 안 누른 거 누가 있었나요? 예? 우와! 근데 반대기야! 아, 비슷한데? 아~ 잠깐만 여러분들. 예. 예. 아까 블루 한번 드렸잖아. 먹었으면 내가 1등이었어. 블루 때문에 그래. 와~,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 자 저는 뒤로. 근데 그거 있어. 비슷해요. 아~ 비슷하다. 뒤로 좀 땡깁시다. 근데 점수는? 점수는 안 비슷하다고 하던데? 아, 근데 당신 내가 인정할게. 어? 아 네. 라반 씨가 잘해요. 솔직히 잘해. 제가 방송 때문에. 자 이런 후마 자 이런 후마 분위기 좋았고요. 자 후마 분위기 연출하지 마세요. 좋았고요. 자 일단은 좋았습니다. 아, 정말 대단했네요. 둘 다 아까 지은 거 많이 했어요. 힐링 거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진짜로. 네. 예, 잘 봤고 자 전하대 씨 예. 일단은 정글 방 봤거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금 승김에서 내가 좀 이제 혹시 한 끼도 보셨어요 승김한? 아 한 번 그러니까 반 보다가 그 이제 강아지 이제 이렇게 케어해 주려고 가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맞나? 이거는 좀 제, 절대 하지 말라. 말라. 절대 하지 마라 절대로. 일단은 오른을 그때 탑으로만 봤거든요. 그때 예. 탑방 이게 그 탑 개인 하면 네? 어제 어제 봤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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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제. 아니 오른 족같이 못해요. 아 진짜 라이가 진짜로. 아니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아니 나는 형 하면 보고 싶었는데. 어, 아니 탑밖에 안 보이더라고. 예.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아. 솔직히 탑은 솔직히 안 파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탑 아예 갱을 안 가잖아. 아니, 아니 왜냐면 갱을 가도 어차피 만약에 이 형이 킬 먹는다 그럼 액시던트예요 진짜. 아. 그러니까 탑 다 버려야겠다. 킬을 딸 거면 탑 가서 킬을. 그러니까 무조건 기대값이 높은 라인을 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 왜 계속 탑 미드를 가냐고 형. 오늘 미드를 가 진짜로. 그래 탑을 왜 계속 가냐고 이 형 탑을 제일 많이 가. 라드씨 예예예 예. 미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뭐죠? 상렬 쇼메이커예요. 아 진짜로? 아 그만큼 잘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미드 봐준 게 맞지. 미드? 네. 확실합니까? 그렇지. 그 정도 그러니까 만약 그 정도 기대값이면은 진짜로. 아니, 아니. 그리고 오늘 모든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네. 탑은 버려라. 탑은 버려야 돼. 혼자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그래.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 어, 탑은 버려라. 그리고 이 형이 제일 많은 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탑이 라인이 항상 땡겨져 있으니까. 맞아. 맞아. 이 형이 계속 탑만 가는 거야. 저는 무조건 사릴게요. 무조건 사리고. 아, 후반만 진짜 후반에만. 그럼 우리가 할... 바텀을 계속 밀 수 있어? 바텀 밀 수가 있어. 밀 수 있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게 아니야. 탑은 가면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공이 잘 안 돼. 아, 근데 이게 만약에 바텀이 밀 수 있으면은 다이브 교육 방송 한 진짜 한 내가 속성 강의로 한 1시간만 하면은 바텀 터뜨릴 수 있는데. 아, 진짜. 근데 이게 바텀을 존나 사다하게 밀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니, 근데 이게 있어. 터뜨릴 수 있다. 역으로 터질 수가 그것도 있어. 그것도 맞아. 아, 이거 양날의 검이야. 아, 거짓말이야. 양날의 검이라고요? 터뜨릴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실패한 순간 끝나. 아 진짜 끝나. 그건 맞지.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진짜로. 아 그러면 안 돼. 지더라도 재밌게 해줘야 돼. 맞아. 어 맞지 맞지. 지더라도 재밌게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영상 있나요 혹시? 아 그 저튜브 가면 어떤 거? 아 그럼 추천해 줘. 어떤 거 봐야 되나요? 내가 같이 가면서 보게. 아, 그레이브즈? 어. 아 그러니까 최근 거 내 거 플레이한 거 그냥 그레이브즈 보면 돼. 그냥 유튜브에서 저튜브 다 보라 이거예요.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아니 좀만 일찍 했어도 형 거기 집 가갖고 내가 알려주는데 계속. 와. 뒤에 가서 알려준 정글이. 원포인트 강의 레슨 받으면 진짜. 얘기하지. 오늘 알려줘. 그때 브레이크지. 그 주마, 아니 방금 아니 괜히 주마 뜨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솔직히 지금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챔프가. 어? 그러면 네가 솔직히 팀 게임이잖아. 오더는 뭔 딜을 내려야 되냐? 솔직히 내가 내려야 돼. 이게 제일 많이 내 제일 중요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게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더를 하자. 근데 주마 뜨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나처럼 오더를 하지. 나처럼 야 이거 해. 그러면 걔네는 각을 몰라. 그럼 오더 좆되는 거야. 아 그래서 다 실력 차이가 나잖아. 그럼 최대한 아~ 이제 줌 받던 느낌으로 오더 해야 돼. 근데 자꾸 우참하세요. 아 저기 그 이 말을 이 말이 하지 말라는 약간 이 말이지. 그래서 공격을 더 높게 평가하잖아. 그렇죠. 아니 이 말 정확해서 그래요. 아 정확해. 이게 그리고 방송 스타일도 보면 당신은 절하듯이고 봉준이 형은 약간 줌 받듯이야. 왜냐면 봉준이 형 옆에서는 게스트들이 존나 편해. 근데 형 옆에 가면은 존나 세렝게티야. 야생 게스트들도 만발해 주면. 근데 하지만은 이 스파르타 교육은 확실하게 도움은 최고야. 역시 우리 선생님. 아 진짜로 이게 그 느낌이 딱 진짜 한마디 한마디 제 불안이 떨리고 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 우리 선생님. 네. 자 일단은 우리 또 정글 우리 정글 아. 선생님 오늘 와줘 진짜 명 나 진짜 나 느꼈어. 역갱 나 솔직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역갱각을 네.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아 그거 말로 설명 안 돼요. 설명이 네. 안 된다고요? 네 그게 아니 역갱각으로. 아 선생 우리 역갱이 없어요. 무조건 그 갱을 그러니까, 가거나 그 역갱이 1도 없어. 역갱각을 나 그러니까 상대방 이쯤에서 이제 갱을 오겠다. 챔피언이 이렇고 지금 라인이 이러니까 얘가 갱을 오겠다. 그 종합적인 그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데 당신 거 하루 만에 절대 안 돼요. 그래 감각으로 익혀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너무 어려워. 그게 너무 어려워서 역갱은 진짜로 역갱은 그, 어. 형 필살기 쓰면 될 것 같아. 아
뭐요? 뭐. 뭐. 사륜한? 아. 아이 개새끼 너. 아, 저 이상한 사람 만드래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 큰 경기를 방풀 하나 걸리면 좆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또 이제 와 오늘 마인식 씨 그다음에 라데 씨.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한 마디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아 일단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제대로 보여줬어. 사실 진짜. 이게 도움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방금 나 느꼈어. 역갱작 잘 봐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아 어쨌든 나 진짜 나는 크루 중에서 다 좋아하지만 나 그래도 좋고요. 비글제 난 좀 이겼으면 좋겠어 지금. 그리고 다른 크루들은 다른 그러니까 그리고 민교 있는 팀은 좀 세잖아. 나 이런 못하는 팀들이 우승하는 걸 너무 좋아해. 역배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아 이거 우리 팀 제일 약해 보입니까? 딱 봤을 때? 아, 그건 중요하네. 아, 근데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김민교 팀은 일단 거기가 제일 세요. 감투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은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둘 다 좋아하지만 이제 또 저희가 최악체는 아니잖아요. 그 내가 생각이 또 그대로 그냥 거기 크루에 저라든 하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 근데 그 하나 때문에 비글즈가 제일 연습을 많이 했고 하니까 진짜 연습 열심히 했어. 노력했으니까 결실을 맺을 거야 진짜. 야 기대돼. 노력했으니까 결실을 맺을 거야. 정말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만식이 네. 그 다음에 라데시 둘 다 유튜브 구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보시는 분도 많은데 예, 오늘 감사를 우리 마무리 진짜 그러면 나가주시고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끼나요? 자 고민 좀 해볼게요. 어 라데시 켜줘. 너는 안 켜? 만식아? 저는 오늘이야.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마무리 우리 다섯 명 다 모여봐요 빨리. 아니 여러분들 동남조는 의미가 없어. 차라리 빨리 가서 팀 게임을 해보는 게 나아. 맞잖아 얘들아. 왜냐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그게 맞지. 왜냐면 당장 내일인데요. 어 그게 의미가 있지. 아 마시야 너무 고맙다. 고마워 진짜. 운전한다. 오래 살았다. 아 진짜로. 잘하겠네. 꼭 구독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하네. 어, 아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였어. 야 근데 만식이도 마지막 판에서 뭔가 존나 잘했어. 아까 전에 그 약간 그 패배를 많이 시켰어. 다 챙겼어? 어. 그래가지고. 역시네 역시. 와 잘하네. 진짜. 와 야 고맙다. 아, 성공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아, 이거 키. 선생님 조심하시죠. 이거 이름 누가 쓴 거야? 아 국대인데 또 올스타인데. 아 너무 잘 봤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또 요거 채워줘야 되거든요. 유튜버는 저라네 저치기. 오케이. 아 저 정문 좋지만 한번 다 같이 그러면. 어. 아 진짜 이거. 오케이. 자 썸네스라 그러지. 자 하나 둘. 내가 정글을 할게요. 다 저치기.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정글은 저주. 감사합니다. 나래서 고맙다. 야 마시야 고맙다. 아 조심히 가. 와 진짜. 자 앉아봐요. 아이. 오늘 다 잠시 느낀 점 한 명씩 그래, 얘기해 봅시다. 배운 점. 여기서 말 바로 못 한다? 어. 바로 싸대기 날라가야 진짜 돼. 바로 싸대기. 어. 자, 일단 다 버려. 일단 다 버리는데 예. 진짜 국밥 챔프만 열심히 해 가지고 예, 진짜 팀에게 눈을 끼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 텔 타는 거 이런 것들. 네. 아, 근데 일단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예. 맞지. 우리 오늘 코태 형도 초반에 약간 좀 이제 왜냐면 이렇게 안, 자기 손도 안 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말해주고 하니까 자기 너무 힘든 거야. 머리로 생각을 또 해야 되고 또 배운들 해야 되는데 게임은 또 집중해야 되고 오늘 진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지 않나. 맞아. 너무 그래 잘했고 우리 또 배운 점이 있다면 또 뭔데? 아, 저 같은 경우 일단 팀을 믿어라. 그리고 나 급발진 딜러라고 팀을 믿고 끝까지 이제 좀 딜량을 높이지 말고 최대한 포지션 잘 잡자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소령이를 믿을게요. 여러분들 최대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소령씨 아 저는 오늘 진짜 느낀 게 제가 한 건 연습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니까 뭘 배우냐고 시발년아. 제가 배운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앞에 있는 거 원딜보다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와드 와드 분리할 때 정확하게 뭘 배웠냐고 정확하게 와드 찍는 법. 아니 그 난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두단님 분리할 때 노틸이 계속 원딜 앞에 있어줘. 아 그래서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거 진짜 중요해. 아, 예. 원딜 앞에 계속 있는 거. 주단 존나 잘하더만. 주단이 개 잘한다니까. 그래. 나 다시 뭐 배웠어요? 팀을 믿지 말아라. 에?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일단 시야를 넓혀라. 브리필 잘해주고 아, 예. 와드 잘 봐가지고 정글 동선을 같이 봐줘라. 어, 그리고 이로 공방하는 거. 정글 미드는 같이 해야 돼. 이건 뺏기. 아니 근데 잘 배웠네. 왜냐하면 선생님 그 특성이 다 다르거든. 가르침이. 아 당신은요? 예? 당신은 뭘 배웠나요? 블루를 주지 마라. 제대로 배웠어. 블루를 일단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역갱각을 잘 봐줘라. 역갱각이 있다. 왜냐면 난 갱각을 보지만 역갱각이 있다가 한 번도 안 봤어. 그러니까 나는 왜 역갱각을 보지? 이거 가면 솔직히 손해인데? 그래 봐주다가 안 오면 어떡해? 그건데 왜냐면 역갱각을 본다는 건 우리가 라인을 밀고 상대가 CS를 못 받아먹고 압박을 넣으면 상대가 더 불리해지는데 그 역갱각만 봐주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판에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이 새끼는 돈을 근데 오늘 이 새끼만 유리하게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 오늘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 그 어느 때보다 신나 보이지 않아? 아, 네? 너 진짜 노래 노래 미쳤는 거 같아. 그리고 형 그거 있다 10개 한번 보잖아? 한번 터지면 야 그리고 터져. 약속해 진짜 이거 크루대전 끝나고 나서 보라컨테 진짜 열심히 하기로 롤 안 한다니까요 저번에. 아니, 그래서 대전 끝나고 나면 진짜 저래 몰라 컨대 잔 텐션이 높은데 뭔 개소리나 하세요 이 새끼. 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내일 크루대전이잖아요. 예. 네. 내일 몇 시입니까?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내일 일단 물어봐야 되니까. 아, 예, 예. 예. 또 안 정해져 있고. 일단 물어봐야 되고. 아, 내일 만에 파토 나면 난리 납니다. 진짜 아, 안 되지. 아, 내일 진짜 파토 나잖아요. 일단 시간, 우리는 무슨 준비돼 있어요. 시간 다 뺐어요, 네. 진짜. 예, 파토 나면 진짜 칼 두고 찾아갑니다, 진짜. 보라가 아니라 이렇게 와, 있는데. 근데 우리 방송 시간이 지금 5시간 좀 넘은. 야, 우리 다 했지. 벌써 12시 반이야? 그래도 오늘 또 10만 넘겼어요, 그래도. 아, 네, 오늘 10만 넘겼어요. 잘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간다 빨리 집에 간 다음에 집에서 빠르게 먹고 바로 연습. 맞아. 바로 같이 팀 연습만 누구 시작. 방송을 킬 거야? 아, 빨리 아브라 성태 성태. 왜냐면은 아니 보기가 편해 정글이 가야지. 어. 동선 그래. 형이 켜. 시청자들 야, 그 상마미가 세팅해 줄 수 있겠어? 상마미가? 예? 상마미 랄프가 상마미한테 알려줘 세팅하는 아니, 거. 아니 아니 그 캔 세팅은 중요하지 않아. 성태로 가자시다 성태. 아니 아니 형을 아 빨리 성태 정글 아 다쳐 아 좀. 아 오늘 내 거 꼈잖아. 편하게 하자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가 해. 그래 네가 빨리 다쳐 다쳐. 자 여러분들 성태 킨다니까 왜냐면 성태가 제일 빨리 집에 가잖아 지금 발음이라서.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자 여러분들 왜냐면 밥 먹는 거 내일 당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 얘들아.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뭐 비거즈 보라 컨텐츠 했을 때 우리 무조건 밥먹방은 무조건 할 테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면서 예. 우리는 가서 바로 성태 연습 방송으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비거즈 응원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끝내자. 오케이. 우리 화이팅으로. 비거즈. 어, 잠시만요. 왜 네가 비거즈 했죠? 아니 왜 그래? 아니 이게 화이팅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귀엽잖아. 네. 야, 아, 아, 내일 어느 때보다 진짜 대회 하나 하나. 내일 대회 할 때 여러분 정치 절대 안 돼. 그럼 정치할 거. 아니야. 키보드 괜찮아요. 저 믿어야 돼. 어디 역시 대회 출신. 아, 프로 게임 출신. 역시 프로 게임 출신이야. 한번 빠져갑시다. 하나, 둘, 셋, 비거즈 화이팅!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성대 방송으로 여러분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